자, 빠밤 실전 모의고사 2회 33번 들어가자. 자, 먼저 이 문제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면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이제 어법이다. 어법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형광펜이 바로 이제 순서 대비를 하자. 문장 넣기 하라기보다는 이거는 순서가 더 괜찮을 것 같아. 만일 나온다고 한다면. 그 외쪽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한번 볼게. 자, 포르투갈의 어떤 배 건조 그리고 항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진보했습니다. 엄청나게 진보했습니다. 뭐 사이에? 1450년과 175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달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핵은 원이지 뭐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원하고 다음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그 하나는 뭐다? 그래서 was the Canterbury였습니다. 자, Canterbury 모르면 또 나온다. 이게 바로 명사, 명사 오면 이게 동격이잖아. 자, Canterbury 뭐냐 하면 한 유형의 배야. 근데 그 배는 뭘 가졌어? Had Latin sails, 삼각돛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삼각돛을 가진 배였어. 그런데 그 삼각돛은, 또 얘는 이렇게 수식하지, 허락했어. 뭐를? 여행을, 어떠한 방향으로도 여행을 허락했어. No matter which way the wind was blowing. 자, 뭐다? 자, 어떠한 방향으로 그 바람이 불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부사적이지? No matter which way. 자, 어느 방향으로 그 바람이 불고 있든지 간에, 자, 뭐다? 어떤 방향으로든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게 했던 바로 삼각돛을 가진 배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캐러벌은 또한, 왜 캐러벌 나왔으니까 또다시 얘기하지? 또한, 충분한 어떤 식량들을, 뭐, 보급품 또는 식품,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품 정도로 보자. 충분한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긴 여행을 위해서. 자, 근데 그것은, 이건 앞문장이야, 앞문장. 이렇게 충분한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made it much more feasible. 자, 그것을 훨씬 더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감옥진 뭐. 뭐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지? To travel across oceans. 바다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을 훨씬 더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엔 뭐니? The astrolabe. 여기 밑에 나와있지? 천문장치에 쓰이는 장치. 그 다음에 magnetic compass. 자기 나침판. 근데 이것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항해 도구들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또한 엄청나게 증가시켰습니다. 선원들의 능력을. 어떤 능력? 빠르고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되어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것도 뭐야? 그들의 항해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거 열거네. 그래서 in addition 이 답이 되겠지?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reach 완전 타동사다. 여기에다 전치사 적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의도되어진 최종 목적지니까 여기서는 PP 형용사가 온 거야. 자, 그러면 포르투갈어는, 자, 포르투갈은 was able to increase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와의 뭐를 통해서? 해상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병렬. 어디 병렬? 여기 병렬. 그래서 동사 원형. 그리고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세계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이러한 항해술의 발달 때문에, 자, 뭐다? 무역을 증가시키고 식민지를 확립할 수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as a result, 5번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것이 이끌었습니다. 뭐로? 포르투갈어의 확산으로. 계속 이어지네. 포르투갈어 문화 그리고 종교의 확산으로. 어디? 전 세계에. 그런데 이건 또 관계사야. 그런데 이것의 효과는, 자, 이것도 앞문장으로 바라봐야 되겠지? 이것의 효과. 바로 포르투갈어의 확산, 이 확산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네. 포르투갈의 뭐 언어, 문화, 종교의 이 확산의 영향들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답은 in addition as a result였고, 뭐 당연히 여기는 뭐 연결서 문제로 나왔으니까 연결서 문제는 안 나올 거고, 그 우리 순서 문제로 했을 때 저기 also 그 다음에 in addition as a result, 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순서에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자. 그리고 어법이라고 또 표시를 해놨지만은 아주 매력적인 뭐 그렇게 어법 무시로 낼 건 아니야. 뭐 그냥 기본적인 어법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둘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 오히려 더 순서 넘게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순서 맞추기에 오케이, 수고했다.